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lateral part,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질렀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흔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발목이 이렇게 접질렀을 때 제일 많이 다치는 인대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바로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또는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라고 하는 거고요. Anterior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앞쪽에 있는 쪽을 말한다라고 해서 Anterior은 요 앞측 쪽, 이 Fibula라고 하는 커다란 뼈가 여기 옆쪽 사이드에 있다고 했잖아요. Lateral side에 Fibula를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So Fibula랑 Talus라고 하는 요 뼈, 그 사이에 붙어 있다 그래서 Anterior Talo or Talar Fibula Ligament라고도 말을 해요. 저는 그냥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종종 다른 곳에서는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라고도 말을 하고요. 자, 이거는 우리 봤었을 때 talus를 왔다 갔다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발을 inversion, eversion으로 움직이다 보면요. 제일 많이 접질렸을 때 다치는 인대 중에 하나고요. 이 바로 앞쪽에 이렇게 talus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medial and lateral malleolus 사이에 있는 이 탈러스라고 하는 커다란 뼈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이 뼈랑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바로 이쪽에 있는 리가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렉슬이 움직이실 때 보이시나요? 여기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인버전 할때쫙 스트레칭 되는 요 부분.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거는 calcaneofibular ligament라고 하는 거고요. 이 calcaneofibular ligament는 일단 뉴트럴 상태인 다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요. 이 fibula라고 하는 뼈 바로 밑으로, inferior, 바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calcaneus라고 하는 커다란 뼈에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살짝 트릭한 게 뭐냐면 여기 텐던으로 fibularis longus랑 fibularis brevius라고 하는 텐던이 이쪽을 지나가기 때문에요. 렉스리를 바로 느끼기에는 텐던 때문에 살짝 힘든 리가먼트긴 한데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inversion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더 꺾는 동작들을 하게 되면은 그 꺾는 동작을 할때 여기가 스트레칭 되면서 열리는 기분으로 있는 거고요. 바로 inferior 밑으로 내려가 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그림을 그려보자면 바로 요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움직이면서 보여드릴게요. 다리 잡고 인버전을 할때 여기 스트레칭 되면서 열리는 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열리시는 곳. 여기가 바로 칼케니우 피볼라 리가먼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는요. 바로 posterior talofibular ligament라고 하는 거고요. 혹은 posterior talofibular ligament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 posterior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뒤쪽에 있는, 음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똑같이 talus라고 하는 커다란 뼈, 그리고 이 fibula라고 하는 뼈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거고요. 이 복숭아뼈 뒤쪽에 있는 요 조그만 리가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세 가지 리가먼트로 제가 오늘 알려드렸고요. 이거는 돌시플렉션을 살짝 한 다음에 인버전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제일 잘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 잡을 때는 돌시플렉션을 하시고 인버전으로 살짝 여기를 잡아주시게 되면 요 인대들이 쫙 늘어나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치료 들어가시는 거 하실 때는 바로 복숭아뼈 뒤에 있는 인대 잡아주시고요. 복숭아뼈에서 밑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인대, 칼케니오피블라 리가먼트 잡아주시고요. 앞쪽에 제일 많이 흔하게 다치는 엔터리어 테일러 피블라 리가먼트 이 앞자리도 이렇게 인대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 인대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발목을 바깥으로 접질렀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의 인대를 세 가지를 이번 영상에서는 알려드렸어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발목이 바깥으로 이렇게 접질렀을 때 늘어나는 인대 세 가지, 인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제 다리를 가지고 마사지 하는 법, 그리고 제 환자분들의 다리를 가지고서 마사지 하는 법도 열어드릴 테니까요. 항상 다음 영상도 기다려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에게 사랑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See ya!